우와, 얘배 엄청 커요, 얘. 이야. 아, 여러분들, 이게 바로 이제 곤충을 잡을 때 쓰는 바로 포충망입니다. 자,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은 지금 이렇게 눈으로 보면은 이제 보호색을 띠고 있어서 찾기도 힘들 뿐더러 애들이 도망가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냥 이렇게 넓고 입구가 큰 걸로 여기를 이제 쓸어 내리는 거예요. 빠르게. 뭐 이런 식으로 빠르게 이렇게 쓸어 내려서 풀벌레 곤충들을 잡는 겁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안에서 이제 곤충들이 잡히는데 이걸 전문용어로 하면 스위핑이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스위핑을 이렇게 포충망으로 이런데 슥슥 이렇게 하시다 보면 안에 있는 곤충들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다 보면 잡혀요. 야! 자, 해가지고 한번 엎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잉! 잉! 하나 다 잡혔어. 이런 식으로 스위핑을 하는 거예요. 야, 오! 여기 형님은 거의 이제 전문가라서 이제 하는 방법이 전 다르네요. 확실히 달라요. 훠착! 와, 세게 해야 되네요. 세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세게. 세게 해야. 예. 껍데기까지 다 같이. 과연, 아, 없네, 사마귀가. 안녕. 자, 방아깨비 나왔어요. 사마귀가 나와줘야 되는데. 이걸 하고 난 후, 과연, 이야, 개미들 엄청 많다. 아이고, 사마귀는 없네요. 사마귀 날라갔어. 자, 여러분들, 여기 있습니다, 사마귀. 아, 여기 있다. 자, 이거 보세요. 이렇게 봐야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일로와. 잡았다. 으아! 자, 여기 사마귀. 야, 잡았다. 헤헤헤. 아, 아파. 아, 내 거는 애기네. 이게 앞발이 진짜 세다, 얘네. 와. 오. 와,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하긴 한데 이게 송장 메뚜기인가? 우선은 파충이일 수 있는데 이건 벼메뚜기 종류 같은데 아직 날개가 안 나와서 안녕. 아이고, 본의 아니게. 날파리 같은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데 와 진짜 안 잡힐 거 잡힐 거다 잡히네요. 이게 조그만 거미들부터 해가지고 노린재, 나방, 나비까지 다 잡히네요. 이렇게 스위핑 해가지고 도마뱀이나 절지류 어린애들 줘도 굉장히 좋아요. 희귀과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되게 신기하게 생겼네요. 애벌레도 잡혔네. 노린재 같은데. 네. 지금 저는 손으로 잡았기 때문에 제가 스위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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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차. 처음 태어나서 스위핑하는 거기 때문에 좀 부족하고요. 오, 잠자리 잡혔네. 자, 잠자리는 한 마리 날라갔고. 아, 안 잡혔다. 와. 저 지금 여기 채집한 친구들인데 배가 엄청 큰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 벌써 짝짓기를 또 하네요. 뭐야, 이거 뭐야? 아, 뭐야, 이거. 뭐야, 2대1이네? 아, 잠깐만, 아, 몰랐네? 야, 스위핑이 뭔가 다르다. 확실히 다르네요. 아, 근데 뭐가 잡혀야 말이지. 잡혀라! 아, 이거 아니지. 아, 진짜 열심히 했는데. 오, 방아깨비가 색깔이 되게 이쁘네요. 이야. 오, 저 이런 방아깨비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가을철에 풀벌레 구경이 제일 재밌죠. 그리고 여기 입에 이렇게 내뱉는 액체가 이게 자기들만의 이제 방어 행동이에요. 이 친구들은 다시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라. 잘 가라. 으아! 아! 과연 결과는?
어? 없나요? 어, 뭐야? 오, 아까 사마귀가 보였었는데? 이런. 예. 네. 자, 이 친구가 긴날개 여친데요. 오, 진짜 이쁘죠? 야. 자, 안녕. 잘 가라. 여러분들, 저는 이제 스위핑 하는 것보다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실제로 만나는 게 더 나아요. 야, 야, 어디가? 잡았다. 잡았죠? 저기 형님께서는 지금 우리 두꺼비 밥 주려고 열심히 채집을 하시는 겁니다. 저는 한 쌍만 제가 사육을 하기 위해서 산란을 받아서 키우기 위해서 채집을 하는 중이에요. 자, 스위핑이 하는 게 생각보다 힘듭니다. 와우, 땀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느낌이 안 좋아. 느낌이 안 좋아요? 뭔가 걸린 느낌이 안 났어. 오, 기는 상당히 많이 모았는데. 야, 아까보다 기 한 3배 되는 것 같은데요? 야, 오, 뭐야, 잠자리가 잡혔네. 안 돼! 아싸! 한 쌍 챙겼습니다. 게이드! 자. 어, 반면이다, 반면이다. 자,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여기, 바로 여기 두꺼비랑 이제 타란툴라 있는 친구. 아, 이 친구는 제가 키우던 타란툴라예요, 여러분들. 여기 제가 키우던 타란툴라 여기 있네요. 자. 여기 두꺼비 밥 준다 해서 지금 형님이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우와, 이야, 진짜 크다. 아, 진짜 크다. 근데 우리나라 거 발색이 왜 이러지? 특이하게 생겼네요. 이 친구한테 진짜 정성을 들여서 먹이를 공급을 하고 있다네요. 이야, 입에 삼킬 수 있는 모든 동물을 포식한다. 습시 주변산 대한민국, 중국, 일본, 몽골. 네, 맞아요. 피부에 독성이 있습니다. 자연에서 조그만 개구리 아니면 두꺼비를 만났을 때는 만지지 말아주세요. 크더라고. 세 마리잖아. 오, 여기 와, 색깔이 달라. 아, 얘 돌멩인 줄 알고 있었어요 여태까지. 얘는 목욕하고 왔냐? 깨끗하네. 얘 뒤에 있는 애 엄청 이쁜데요? 와, 이게 원래 패턴이. 아, 진짜요? 네. 내가 그래서 찍어요? 아니요, 이게 지금 세 마리가 다 나오는 거. 괜찮아. 지금 아무래도 조금 막 움직여 봐야 될 것 같아. 응, 봤다. 오, 한 마리. 오. 어, 달려 뭐야? 어, 바보 아니야 저거? 아, 두꺼비가 도망가네요? 그럴 수 있어. 이 많이 먹어가지고. 아, 사이좋게 지내려고. 아, 이러면은 곤란한데. 아, 우와. 와. 아, 약간 엉덩이부터 공격당했네. 아이고. 이야, 근데 진짜 크다. 사마귀도 진짜 큰 편인데. 이야, 그래도 한 마리가 반응을 보이고 먹네요. 와, 대형 사이즈잖아 지금. 와, 꿀꺽 두 번 만에 했어. 와. 네. 아, 둔감의 사건 몰랐나 보다. 아, 눈 감았다. 어, 얘는 의지가 별로 없는데, 친구들. 네, 눈을 감았어요. 어? 옆에 있는 친구가? 흰 마리가 좀 이렇게 없을 리가. 난 두꺼비가 지금 얘가 이러는 거 처음 봤네. 살짝 손이 올려가도 돼요. 근데 지금 묵직하긴 한데 뭔가 탱탱함이 없어요. 그건 지금 예, 바람 불어갖고 힘이 없는 것 같은 느낌? 통통하니 진짜 이쁘네요. 그래도
안 먹어서 영상이 살지 않았지만 어쨌든 해피엔딩인 것 같습니다. 자 몰캉몰캉하네. 자 어쨌든 여러분들 오늘 사마귀 체질 스위핑하면서 잡아봤고요. 여기 두꺼비들은 아마 나중에 먹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에 봐요. 안녕 요시. 그러면 손으로 막 와. 와 이게 사랑 앵무래요. 알랐네. 다람쥐도 그렇게 키울 수 있잖아. 다람쥐는 가능해. 근데 네. 야. 다람쥐라는 동물 자체가 성향. 안녕? 일로 와. 아 얘네 손을 안 타는구나. 그거 가르치진 않았어. 예. 아이가 미안해. 알았어 미안하다.